안녕하세요.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이템은요. 버튼! 그래서 나온 이펙터 케이스 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페달보드와 케이스 그리고 벨크로까지 포함해서 네, 가격대가 14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페달보드의 각도 때문에 좀 발 바를 때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. 페달보드의 각도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의 이펙터 케이스고요.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서요. 튼튼함하고 가벼움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튼튼함과 가벼움은 페달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네, 보드 무게는 1.6kg 정도고요. 케이스 무게가 좀 더 무거워요. 2kg. 네, 그런 정도인데 케이스가 약간 그 면들이 좀 뻣뻣한 면이 있는데요. 그만큼 좀 튼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리고 튼튼한 스트랩 연결 고리로 이제 페달을 장착을 했을 때 무거워지는 페달보드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튼튼해 보이네요. 전체 폭이요. 605mm 그리고 305mm 그리고 이 밑에는요. 30mm 그러니까 3cm 정도 높이고요. 뒤쪽이 관건이죠. 이게요. 75mm에서 80mm까지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조절하면 우선요 이 작은 너트를 풀어줘요. 네, 작은 너트를 풀어준 다음에 이 큰 너트로 길이 조절을 하고 그리고 작은 너트를 다시 조여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페달의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 이 바 있잖아요. 이 바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보시면요 뒤쪽에 바 하면 육각 렌치를 이용할 수 있는 렌치가 있거든요. 이 안쪽에 보시면요. 전용 육각 렌치가 따로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풀어서 바의 위치를 조절해서 페달 크기에 맞게끔 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요 뒤쪽에 이게 뭐냐면요 파워 부착하는 그 곳이에요. 파워를 부착해서 뭐 여기에 크기가 안 맞는다 하면요 여기 고무줄이 있어요. 파워 부착 시에 밑에 더 단단히 고정시킬 수 하단부를 더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고무줄이 같이 들어있어서 X자 모양으로 고무줄을 걸어줘서 파워를 튼튼하게 부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. 되게 간단하면서도 뭔가 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버튼 페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벨크로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고요. 자, 한번 이거 넣어서 보겠습니다. 짠! 자크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네요. 자, 네. 제가 들었을 때 이 정도 무게고요. 자체적으로 가방이 약간 더 무겁기 때문에 약간 무거움감이 있긴 한데 보통 페달보드를 했을 때 넉넉한 수납이 되고 크기도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쓰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버튼에서 나온 이펙터 케이스 BPBM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